악기를 연주하시다 보면 기본 음지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에어로폰 AE10에도 옥타브 키가 따로 있어서 높은 음이나 낮은 음도 옥타브 키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의 음지 그대로 연주하면서 1옥타브에서 3옥타브까지 낼수 있는 버튼이 후면부에 있습니다. 에어로폰을 잡고 있는 왼쪽 엄지 부분 위아래에 있는 버튼들이 옥타브를 바꿔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전면부에서 운지를 잡은 상태에서 후면부에 있는 위쪽에 있는 초승달 모양 버튼을 한번 누르면 한 옥타브 위에 음이 나오게 됩니다. 더 고역대를 내려면 옥타브 키를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설정 바꾸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좌우 버튼을 눌러서 옥타브 키를 선택합니다. 메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면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옥타브 1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왼손 엄지손가락 바로 위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 버튼을 누르면 1옥타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튼을 눌러도 1옥타브가 올라갑니다. 옥타브 2로 설정을 해주면 바로 위에 초승달 버튼이 1옥타브 위가 되고 그 위에 버튼은 2옥타브를 올릴 수 있는 버튼이 됩니다.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초승달 모양 버튼을 누르면 1옥타브 내린 음이 나오고 그 아래 버튼을 누르면 2옥타브 아래 음이 나옵니다. 옥타브 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옥타브 3으로 설정을 해주면 운지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초승달 버튼 하나만 누르면 1옥타브가 올라가고 이 초승달 버튼과 그 위에 버튼까지 동시에 함께 눌러주면 2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그란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3옥타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초승달 버튼 하나 누르면 1옥타브가 내려가고 초승달 버튼과 동그란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2옥타브가 내려갑니다. 동그란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3옥타브가 내려가게 됩니다. 음역대가 넓은 곡을 연주할 경우엔 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알맞은 옥타브 키를 선택하셔서 그에 맞는 운지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음역대 자체를 높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옥타브 키가 아니라 메뉴에서 옥타브를 선택합니다. 메뉴 버튼을 한번 더 눌러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게 합니다. 우측 방향 버튼을 누르면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한 옥타브씩 악기의 음역대가 아예 바뀌게 됩니다. 방금 설정한 것이 옥타브 시프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옥타브 키 기능과 옥타브 시프트 이두 가지를 분리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옥타브 기능은 악기의 음역대를 아예 바꿔줘서 악기의 소리의 높낮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타브 키 설정은 멜로디를 연주할 때 높은 음이나 낮은 음이 나왔을 때 옥타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잠깐 동안만 음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연주 상황에 맞게 옥타브나 옥타브 키의 기능을 잘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꾼 설정은 다른 음색으로 바꿀 경우 설정이 초기화되니 바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에 관한 설명은 FAQ2 좋은 김을 하고 저장할 수 있나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